그래서 콘서트 언제니? When is the concert? 그렇죠. When is the concert? 문장은 be 동사가 am, is, are가 있거나 아니면 하다 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둘중 뭐야? be 동사야 하다 시야? 비동사요. 그렇죠. When is the concert? is가 들어있죠. the concert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대답에도 is 있어요. 아, 이렇게 있잖아요. 뭐래요? It 그렇죠. It is at 8. is는 뭐 대신 왔어? The concert. 그렇죠. at 8은 무슨 뜻이고? 그렇죠. 8시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래서 at 8이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어봤었더라? When? Is the concert? 그렇죠. Is the concert? 또 concert 대신에 in no 되죠. 그거 언제니? When is it? Is it? 했더니 대답할 땐 it is로 바뀌고 when에 대한 대답 at 8 이렇게 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그것은 8시에 있니?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그렇지. 그것은 8시에 없다 하고 싶으면 그렇지. 잘 이해하고 있네요. 비동사가 있을 때랑 하다시가 있을 때 문장이 달라진다는 거. 계속해서 너 아이스크림 만드니? Do 하다시야 비동사야? 하다시요. 그렇죠. 그러니까 are you make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do you make 해야지. Do you make ice cream? 오케이. 그랬더니 그렇죠. don't make ice cream. No, I don't make ice cream.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도대체 뭐 만드니? What do you make? 그렇지. what do you make? What do you make? 그랬더니 난 쿠키 만드는데 I make cookies. 그렇죠. I make cookies. 그럼 정리. 너는 만든다. You make. 그렇지. You are make 하면 절대로 안 된다만 you make. 그럼 예를 가지고 너는 만드니? Do you make? 너는 만들지 않는다. You don't make. 그렇죠. You make, do you make, you don't make 하는 이유는 전부 다 make가 to가 들어있는 하다시기 때문에 비동사가 필요 없기, 아,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비동사가 오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 가르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의 생일은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오케이. 비동사야 하다시야? 하시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이 문장이 뭐라고? 그렇죠. 이 문장이 뭐였어? When is your birthday? 그렇죠. is가 있는 문장이죠. When is your birthday? 아이고, 그래서 your birthday 안만 길어봤자. 이슈. 그렇죠.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When is it? 그렇죠. When is it? 하고 똑같은 규칙. 그랬더니 나의 생일은 4월 달에 있어요. My birthday is in April. 그렇지. My birthday is in April. My birthday is in April. 오케이. 그럼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내 생일 4월 달이에요? 자기 생일 까먹었나 봐. 내 생일 4월 달이에요? 라고 묻고 싶으면 My birthday is in April. 오케이. 자, my birthday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시죠. it이죠. 이거 선생님 왜안잘 봐. 그러면 이 문장은 it is in April 하고 똑같지. it is in April. 그것은 4월 달이다. 근데 내가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만들라고 했어. 그것은 4월 달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러면 다시 이 문장으로 가서 is가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 묻는 말할 때? 오케이. 그래서 내 생일이 4월 달인가요? 라고 묻고 싶다면 오케이. 나의 생일이 언제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Is my birthday in April? 해야 되겠지.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해본 이유가 있고요. 이거 is니까 똑같이 Is it in April? 하듯이
Is my birthday in April? 해야 묻는 말이 된다고요. 내 생일이 4월 달인가요?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Is Okay.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자, my birthday 대신에 it이 있거나, 아니면 it이 없어지고 my birthday가 있거나, 이게 통째로 해서 이속으로 쏙 들어가거나, 이속에서 my birthday가 나오거나 이 얘기라니까? 자, it is가 묻지 않는 말이지. 여기에 뭐가 겹쳐서 보이는데 이 속에 my birthday가 보이는데 그럼 my birthday is in April 했어. 그럼 이걸 묻는 말 만들면 뭐야? It is를 묻는 말 만들면 is it이고 그러면 it이 it 뒤에 뭐가 숨어 my birthday가 숨어 있으니까 내 생일이 4월 달인가요라고 묻고 싶으면 is my birthday in April 하면 되겠지. Is my birthday in April? Is my birthday in April? 하면 내 생일 4월 달인지 묻는 말이 된다고요. 내 생일 4월 달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요? Is my birthday 오케이, 내 생일은 4월 달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4월 달이다. It is in April. 그것은 4월 달이니? Is it in April? 그것은 4월 달이 아니다. It is not 이렇지 않나요? 갑자기 is가 없어지고 it not in April 이릅니까? It isn't in April 이릅니까? isn't 계속해서 be 동사 있을 때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하니, 누가 뭐 하지 않는다. 이거 연습했어. 오케이. 그래서 내 생일은 4월 달이 아니다는 뭘것 같니, 지호야? 나는 그것은 4월 달이 아니다라고 얘기 안 했고 내 생일은 4월 달이 아니다라고 다시 바꿨어. it을 없애고 it자에 다시 my birthday 넣은 거야. 내 생일은 4월 달이 아니다는 뭘까? Okay. 그래서 다시 정리. 내 생일은 4월 달이에요. My birthday is in April. 내 생일 4월 달인가요? Is my birthday in April? 그렇지. 내 생일은 4월 달이 아닙니다. My birthday isn't in April. 그렇지.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나의 아버지께서는 아이스크림 만드시나요? 오케이. 하나도 못 넣는 느낌 만들고요. Does my dad make? 오케이,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만들다 들어있으니까 does가 앞에 나온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do는 왜안 돼? 그럼 여기에 he나 she나 it이 어디 있단 말이야? 어디 있는데? 선생님 눈에는 he, she, it이 안 보이는데? 데드만 아니라 해서 또 얘기한다. My dad. 나의 아빠가 어떤 남자 한 명이니까 my dad를 he로 바꿔 쓸수 있다고 또 얘기한다. 데드만 my he야 그러면 그냥 he야. My he, 나의 그, 뭐 이상한 거본 적도 없어, 선생님은. 그래서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Does he make ice cream?
계속해서 아니요,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지 않습니다. No, he doesn't make ice cream. 오케이. 그랬더니 뭐 만드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 Does my dad make? 그렇지. What?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What does my he make? He 또 저런다. My he가 어딨어? And what does he make? 그렇지. 뭐라고? What does he make? What does he make? 하고 똑같은 규칙. 그랬더니 He makes cookies. he makes cookies. 그럼 정리. 그는 만든다. He make. He make. 선생님 본적 없고 그가 만든다. He makes. He makes. 그가 만드니? Does he make? 그가 만들지 않는다. He doesn't make. He doesn't mak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makes cookies까지 봤고요. 그 다음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He making. 아이스크림? 이상한데? He making이 묻는 느낌이 듣나? Is 부터 he making 아이스크림? 그렇지. 뭐라고? Is he making 아이스크림? Is he making ice cream? Is he making ice cream? 이제 내가 선생님이 지호한테 뭐 물어볼 것 같아? 여기에 왜 does가 아니고 왜 is가 와야 되는지 물어보겠지. 그럼 지호 생각할 때는 왜 does he making이 아니고 왜 is he making인지 지호가 생각하는 걸 한번 얘기해 줄래? 오. 오, 오. 오호호, 메이크는, 오, 메이크는 만들다란, 잠깐만, 메이크는 만들다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하다시고, 모든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다. 좋아, ing, 재미, 멋으로 붙인 거 아니지, ing 붙이면 뜻이 달라지지. 오케이, 만들다라는 뜻의 메이크가 메이킹 되면 무슨 뜻이 돼요? 그렇지. 만드는 중이. 그렇다면 C가 달라졌네. 뜻이 달라졌으니까. 하다 C가 무슨 C로 바뀌었어? 하다 C가 무슨 C로 바뀌었어? 그렇죠. 어떤 C죠? 그러면 문장은 어떤이란 말로는 문장이 안 되고 어떤을 뭐로 바꿔줘야 돼? 그렇죠. 그럼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건 어떤 C 앞에 뭐 쓰면 돼? 비용사요. 그러면 그는 만드는 중이다는 뭐야? He is making. 그렇지. 그가 만드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었으니까 he is making을 뭐로 바꿨다. Is he making? 그렇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이 아닌데. No, he is not making. 그렇죠. He is not making. 그렇지. He's not making. He isn't making ice cream. 그러면 뭐 만들고 있는 중인데? What is he making? 그렇죠. What is he making? 뭐 만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는 쿠키를 만들고 있던데. making cookies. 그렇죠. He is making cookies. 그러면 정리. 그는 만드는 중이다. making. 그는 만드는 중이니? Is he making? 그는 만드는 중이 아니다. making. 그렇죠. 그러면 비교. 그는 만든다. He make야. He make? He make 속에 있는. makes. 그렇지. 그가 만든다. He makes. 뭐라고요? He 그가 만드니? makes. Does he make? 그가 만들지 않는다? No, he doesn't make. 아니요 란말안 했으니까 no 란말할 필요 없어. He doesn't make. He makes. Does he make? He doesn't mak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왜 배가 고프지? Why are we hungry? 그렇죠. 하다시야 비동사야.
그렇죠. 그 이유는 헝그리 했듯이 배고프다야, 배고프니야. 그렇죠. 그래서 why are we hungry?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배가 고프다는 뭐야? hungry. 그렇죠. 우리가 배가 고픈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다는 그렇지. be동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하다시 아니니까 do not does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날씨가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그렇죠. 하다시야 be동사야? 그렇죠. How is the weather? The weather 한번 길어봤자. it. 그래서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How is it? 그렇지. 그랬더니 화창해요. 그렇죠. It is sunny 해도 되고 더 sunny 해도 되고 그렇지. The weather is sunny. 그러면 날씨가 화창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the weather sunny? 그렇지. 아까 설명한 거 지효가 정확하게 이해한 거야. 그렇지. Is the weather sunny? 날씨가 화창하지 않다는 그렇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어이구, 다 했네. 자, 오늘 지효 정말 잘했어. 박수, 박수. 지효, 잘했고요. 자, 다음 시간까지 조금씩 나눠서 하세요. 하나에 19개씩이기 때문에 좀 많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고